바이에른에서 롤러코스터 시즌을 보낸 김민재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팀 출신의 수비수 이토 히로키가 이적을 해오면서 한 팀에서 한국과 일본 선수 간의 주전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은 일본 국가대표 센터백 이토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뮌헨이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이적료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엘 감독 후임으로 벌리에 벵상 콤파니 감독을 영입한 바이에른 뮌헨은 여름 이적 시장의 1호 영입 선수로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돌풍을 이끈 이토를 선택했습니다. 이토 영입을 담당한 맥스 에벨 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배고픈 선수를 찾았습니다. 이토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경기에서 자신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25 나이에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강등 플레이오프든 챔피언스리그든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 팀을 곧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다른 영입 담당자였던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디렉터의 말입니다. 이토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신뢰의 상징이었고 최고 레벨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며 몇몇 빅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키가 크고 공격적이며 왼발이 강하고 패싱 게임에 능합니다. 또 왼쪽 측면이나 중앙에서 뛸 수 있어 수비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는 어린 시절 독일에 왔습니다. 저는 이토가 여전히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토는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2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측면 수비수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왼쪽 수비수 역시 필요한 상황이죠. 이토의 이적은 신데렐라 스토리 같습니다. 일본 2부리그인 J2 리그 주빌로 이와타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됐다가 인상적인 활약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세계 최고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한 것이죠. 이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에서 뛰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토의 말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항상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여전히 구단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에른은 나에게 완벽한 클럽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도전이 기대되고 많은 우승을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